감사합니다. 조갑재선 반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총재님으로 박세원 지하문의장님 계시는데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장 김동근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봄 날씨 답지 않게 추위가 계속 되는 듯 하더니 어제 오늘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자유롭게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나라 일을 걱정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재인식하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멀리 뉴욕 산정인 교회에 다짐하신 손민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역적인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남성 부장단 좋은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민록 선교사님 선교보호관인데요. 참석하셨는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 조갑재 선생님께서 이 시대적인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게 쓰시기 위해서 남다리 국민의식을 깨우치고 선동에 서서 날카롭게 대농계로서의 우리 국민을 깨우쳐 주시는 귀하신 분을 오늘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우리 조갑재 선생님께 강건한 것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용기나 인성의 지위를 간절합니다. 제가 기왕이 인사 말씀과 더불어 우리 이단의 성인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본필치 좌우를 이념적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 나라와 같은 이런 실정이 있어서 또 모든 분들이 보수, 진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보수, 진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다만 오직 한 가지 자유 대한 지키기를 위한 사람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들 그 다음에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말로 위장을 해서 친북 동북 세력들이 난동하는 파괴행위 이 두 가지 진영뿐입니다. 언필칭 생각할 때 보수 진보가 공존하며 건전한 나라를 정치 풍토를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 보수적 정당이나 진보적 정당이 서로 견제하고 또 격려 이끌고 오직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점에는 이런 보수 진보가 공존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저 세계에서도 가장 못된
김정일이 괴수 일당에게 나라를 송금을 차리고 넘겨주고자 음모를 꾸미는 굉장히 흉악한 무리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크고 우파고 무엇이 진보입니까?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신북세죠. 나라 망치는 것들 뿐이 무엇이지? 우리 조갑 대선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감사합니다. 섣불리 제가 어떤 능력을 하지 않도록 드렸습니다. 6.25 때도 간첩이 육군 본부를 요직을 틀고 한다.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그런 전쟁의 피해를 우리가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6월 24일 저녁 토요일입니다. 25일 주일입니다. 전방에 있는 장병들을 기록에 의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로 외박을 시켰다는 거예요. 외출을 시켰다. 일주일 전에 전방 부대를 교체시키고군 지휘계통을 완전히 흔들었다. 또 공교롭게도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이를 앞두고 24일 저녁에 용산 장교포로 뭐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하나 짓고 전방이나 후방에 중앙에 있는 군지휘관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흥당거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 최병득 장군인가요? 그분도 술이 만취가 돼서 나가 떨어져서 부관에 와서 전쟁 났습니다 했는데 무슨 장보대 같은 소리 하는지 누가 이런 꼴을 만들었습니까? 단천이 정역하게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천안함이 참 우리의 마음을 부은게 할 만큼 악랄한 김정일 일당의 흉계에 의해서 분명하게 천하에 누구를 붙잡고 물어도 아 그건 우리의 원수마귀의 상징인 김정일이 한 짓이다.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을 이러쿵 저러쿵 변명하고 친북적 말을 그저 자기 아버지 자기 균형시키듯이 말하는 이런 냉정한 말이라는 참 4월 한 달 우리가 참 마음 아픈 이런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나라 자유 대한 지키기 위해 앞장서 기도하시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심취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강이 있고 승리는 교회나 하시는 재물이나 모든 일에 큰 축복이기를 바라면서 당연한 인사만 드려야 될 저희들 너무 긴 말씀을 드려요. 죄송합니다.